할렐루야. ANC 오늘을 위해서 다민족 사역팀을 섬기고 있는 빌리노 목사입니다. 소통이란 혼자서 떠들거나 혼자서 독백하거나 혼자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커뮤니케이션 하자는 것이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꼬무리까레에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커뮤니케이션, 커뮤니티, 커뮤니언. 바로 함께 공유하자라는 뜻입니다. 소통으로 다 각자의 생각들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생각들을 모아서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아내고 또 한 가지 목적을 향해 가는 바로 그것을 우리는 공유하면서 공유를 통한 공감한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통이란 큰 그림 안에 공유하며 공감하는 이 모든 것을 바로 소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또 그분을 섬기는 것이 바로 공통점이며 그것을 공유해 나가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산다는 것이 하나의 목표이면서 그것을 공감하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저명하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통이 막히면 바로 먹통이 되고 먹통이 자주 되다 보면 썩은 밥들이 모인 밥통이 된다. 제가 한 말이었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하였더니 그것을 보시고 공감하셔서 소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관계를 아시겠죠? 공유, 공감, 진정한 소통.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선교학자이신 박 교수님께서 너무나 좋은 격려의 글을 보내주셨고요. 또 현재 시애틀 YM에서 간사로 섬기시면서 또 인도하고 계신 이 목사님께서 저보다는 신앙의 굉장한 선배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 전 동영상에서 말한 영성과 인성의 관계에 대해서 들으시고는 너무나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었다. 그리고 자기 가운데 좀 스트러글 하던 부분을 이제는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는 그런 결단의 마음도 비춰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유를 통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며 한 가지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리는 그 자체로 저희는 벌써 소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팬데믹 락다운이 시작되기 한 달 전 2월 달에 저는 사우스베이 있는 EM 철치 중에 하나죠. 메타노이아 철치 겨울 수련회 게스피커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리딩 패스터인 조홍 목사님 많이 실수를 하셨습니다. 이유인즉 저처럼 영어 못하는 사람을 게스피커로 이렇게 부르셔서 우리 청년들 앞에서 좀 간증을 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리딩하게 해주셨는데 굉장히 실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실수를 하셨어요. 바로 5월 17일 몇 주 전이죠. 5월 17일 주일 설교를 유튜브로 해서 올려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실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조홍 목사님께서 실수 안 했다는 것을 제가 어제 알았습니다. 뭐냐하면 어제 메모리얼 데이였었잖아요. 그런데 모든 가족들이 집에서 쉬는 이때 조홍 목사님께서는 온 가족들이 모여서 바로 아주 이쁘게 포장한 생필품과 또 마스크 등을 포장해서 길가로 나가 홈리스들을 만나고 그것을 전해주며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조홍 목사님의 사모님께서는 빌리노 목사님 그동안 거룩한 부담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동안 도전적인 믿음 Radical Faith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미니스트리를 깨고 이제 나갑니다. 이렇게 결단하셨습니다. 바로 공유를 통하여서 공감하시고 그 공감하신 것으로 직접
실행, 직접 실천, 직접 적용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조홍 목사님 교회 부흥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축복할 것입니다. 또 그가 만드신 동영상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보고 도전받았으면 고맙죠. 저는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트레디셔널 미니스트리에 대한 모든 마인드를 내려놓으시고 레디컬한 페이스를 가지고 길거리로 나가신 조홍 목사님, 그리고 그 리더한테서 배우는 모든 청년들이 이제 변하게 됨을, 그것을 보는 그 마음 자체, 그 벅찬 마음 자체가 바로 저의 관심이면서 기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건 자체가 바로 소통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 사건을 서로 공유하고 공감하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사명이며 소통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